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집권면 톱 기사는 신한주도 통큰 주주환원에 불붙은 밸류업주. 최근에 사실 주도주, 주도 섹터 없죠. 그다음에 투자 주체도 요즘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샀지만 또 그전엔 또 팔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뭔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축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순환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순환매 주인공은 밸류업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 한번 볼까요? 어제 신한주주 4.6% 올라서 5대 금융주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올랐죠. KB금융 3%, 키움 5%대, 키움증권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카드도 4%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비금융주 쪽에서는 현대차가 4.9%, 5% 가까이 올라서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는데요. 어제 단숨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기아도 올랐고 삼성물산, GS, 그다음에 어제 LG까지 이 지주사들.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사 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주사도 어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업은 계속해서 테마가, 이슈가 살아있고 좀 더 아쉽다라는 거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제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제정이 돼야지 통과가 돼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상법 개정과 같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 이제 이 사업 재편한다고 하면서 기업들 뭐 분할 또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외에 또 합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보면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의 이해 수혜 부분은 별로 없거든요. 기업들의 이익, 오너들의 이익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 얘기가 자꾸 또 목소리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팀F, 팀원 플러스 UMF를 합쳐서 요즘에 팀F라고 또 표현을 하더군요. 이 팀F 사태가 계속해서 지금 파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정산 금액이 1조 원대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내수 쪽에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이쪽에 더 심리적인 어떤 그런 허탈감, 박탈감을 더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내수 심리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내부적으로만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고용 대표가 나타나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하루 지났죠. 이 사태가 벌어진 지 23일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수습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하루 만이 어제 전격적으로 팀엠과 위메프에 대해서 기업 회생을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좀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과 함께 결국은 돈 낼 능력이 안 되니까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야.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도 있고요.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끌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법원은 구 대표의 출국을 금지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지금 사실 냉혹하고 굉장히 냉정한 시장 논리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팀원과 UMF가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를 이용하던 기존의 고객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요즘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 한번 보시죠. 주요 쇼핑 앱들 월간 활세 이용자 수 살펴보면요. 왼쪽 그림입니다. 쿠팡이 뭐 압도적으로 한 월간 3,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리, 테무, 11번가 G마켓. 밑에 팀원과 위메프가 6위, 7위인데 팀원과 위메프 둘의 활성 이용자 수를 합하면 거의 900만 명에 육박을 해서 바로 2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치 않은 거죠. 그다음에 오픈마켓 쪽 보면 역시 네이버가 42%로 단연 1위고 쿠팡이 16%로 2위인데 11번가 G마켓 쭉 있습니다만 끝에 이제 팀원과 위메프를 합하면 8% 정도가 돼서 바로 카카오 다음 순위까지 좀 올라갑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가 상당히 좀 파장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들이 이 팀원과 UMF가 이제 그 기업 회장을 신청하고 이를테면 이제 이용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이용자 수들을 놓고 유통업계가 이제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마케팅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현실이 참 냉혹한 거죠. 자, 쿠팡주, 지는여행주. 팀F 사태는 단순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그런 모습들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있었고요. 일단 쿠팡의 물류, 쿠팡은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쿠팡의 물류나 결제 대행사들이 어제 뭐 거의 상한가, 가거나 상한가 근처까지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 미정상금 여파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이런 여행주들은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여행주들 참 많이 떨어졌는데 보시죠. 오른쪽으로 내리막 화살표를 보시면 노란 풍선이 9%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하나투어도 6% 가까이,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3% 가까이 각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행주, 사실은 좀 냉정하게 보면 이번 TMF 사태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예를 들어 하나투어가 한 뭐 만화에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보통 한 4, 50억 정도 이 정도 미정상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공식적 발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추정치인데 뭐 하나투어만 해도 그 매출이 수천억 대에 달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5%, 6% 가까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과도하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건데요. 사실 또 여기에다가 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 고가 여행 패키지들 상품이 좀 부진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도 그러니까 여행업계 자체의 문제들도 어제 여행주가 좀 더 많이 떨어졌던 어떤 그런 이유로 소위 말해서 이제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 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샘 같은 인테리어 업계들도 이게 미수금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팡의 물류를 대행하고 있는 KSTC라는 회사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하나의 이제 물류를 대행하는 업체인 동방 같은 경우도 23% 가까이 올라가는 등 이런 좀 명과 암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제 대행사 다날 헥토 파이낸셜도 주가가 올랐고요. 네이버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걸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은행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앞서 이제 신한금융 얘기를 할 때 은행주들의 실적이 워낙에 좋았다, 또 밸류업 기대감도 있었다 등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은행들 잘 나가는데 뭔가 조금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굉장히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드리면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은행들의 부실 지표가 5년 만에 최악이다. 근데 부동산 PF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은행사 5대 금융주의 부실채권 비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 현재 부실채권 비율, 즉 총 여신 대비 고정이자 비율이 0.62%까지 올랐습니다.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KB금융, 그다음에 신한금융은 0.62%가 평균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0.7% 육박하는 그런 수치를 좀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은행들한테는 이게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은행들 부채권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는 지금 부동산 PF 문제 좀 정부가 해결하려고 사업장들 또 사업성들 재평가라고 이제 오더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준치에 미달하는 사업장들 또 사업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실채권 NPL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죠. 근데 이 악재는 결국 이제 해결을 할 거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갖고 있는 돈, 쌓아놓은 돈이 많다. 곳간이 풍성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문제를 이제 마치 이제 1분기 때 홍콩 ELS 부실 문제 관련해서 충당금 쌓고 또 배상하고 이런 것들처럼 내부에 갖고 있는 돈으로 딴 데서 빌리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는 조금의 이제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 금융주들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이런 약간의 좀 지역적일 수도 있지만 악재들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